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계시하는 종교인데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드러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실제 가운데. 실제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요. 이게 인간의 개념에서는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어라. 아멘. 이건요. 진짜 인간이 죄를 딱 짓고 단절됨을 통하여 영적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딱 담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사라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너는 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아담은 연합하며 살았는데 이 내가 주인 된 이 악한 죄는 하늘의 것 그 영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시가 이 땅에 실제 가운데 오지 않으면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그 계시가 실제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무엇을 계시했다라는 것은 그건 악령의 역사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시는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실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말씀, 영이신 말씀, 어떤 특별한 자만 교통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거든요.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또 누굽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끔 매일이 아니고 가끔 그들을 통해서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어떻게 기름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시다. 그게 축복이에요. 주대심의 회복이 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 선지자, 제사장 또 누굽니까? 왕만이 하나님과 계시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도 뭐가 됐냐? 그리스도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됨을 통하여 반드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제사장, 그다음 왕,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뭘로냐?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딱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세례, 그 침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을 믿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세례받잖아요. 이 세례, 그냥 입술로 하는 세례 말고요. 진짜 고백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반열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이 아담의 첫째 아담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을까요?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에 육신의 정욕. 왜? 땅은 땅의 것만 보고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정체, 너는 땅의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볼 수 없는 이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마귀의 소리만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 역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4절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땅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정말 지혜가 있고 탁월하고 선지자지만 땅이에요. 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선지자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진짜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냐, 가스펠을 줍니다. 이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은요, 이 놀라운 우리의 저주, 마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 음성이 들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소리는 절대 땅의 사람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음성이에요. 창조주가 이 땅에 육체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놀라운 가스펠이 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16절입니다. 16절.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너희는 하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이 음성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창조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존재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이 사실이 실제가 아니 계시는 실제성이 아니거든요. 관념이잖아요. 계시하신다, 뭔가 말씀하신다.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창조주가 입을 열어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입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아니요, 참 주인을 아는, 인식하는 거고, 인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주인을 만나는 거고,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계시가 나의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실제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이 베드로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가운데 뭐가 돼요? 연합돼 버린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고백은 했지만 실제화는 시키지 못했어요. 부활을 통한 성령을 받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존재, 실제성이 일어났고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다시금 그래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 사람들은 그분에 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나와 상관이 있거든.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와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히 그 예수님을 자기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진액을 짜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풍성케 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모든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는요, 이걸 가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구원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적신 가운데도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주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며 벌벌 떠는 우리들 가운데 아니야, 내가 죽음을 깨뜨린 그리스도야. 그 실제성 말이죠. 그분이 실제 가운데 말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기원전 4세기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발도장을 딱 찍으시고 예언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바로 나무의 친명기 21장 말씀을 이루시는, 마땅히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마땅히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마귀짓하며 살아가는 그 죄, 어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약한 죄는 성경 율법은 말합니다. 죽을 죄야. 이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는 죽을 자인데 이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땅히 죽을 죄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을 죄를 어떻게 해요? 나무 기둥에 달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자신만 죽으신 거예요.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이 인생의 자랑 가운데 평생을 메어 종로로 타는 우리들,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죽을 때쯤 아무 업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걸 실제화시켰다고요. 아멘. 말만 한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 박스 로마 시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이 메시지를 듣는데 반응이 없다? 이거 악한 자예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마음이 지금 혼미하다? 어찌할 것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심령,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딱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은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이 신인식을 아브라함이 정확히 인식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 믿음을 약속을 받고 그는 정신없이 떠났어요. 때로는 실수했어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가 또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를 어떻게 그가 고백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생명에게 뭘 주냐?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생명에 씨에 뭘 줘요? 이삭을 딱 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히 인지된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의 누구냐? 실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믿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왜? 그는 이삭이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우리는 저주, 사망이었던 우리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부셔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뭐냐?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상관이 있잖아요. 어떤 상관? 네가 죽을 때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주는 너는 나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오늘 좀 떼게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제가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러다, 오늘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다. 네가 밀리면 교회가 끝난다 지금.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개척 초기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개척 초기 때 항상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고 다 6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리고 쓰러졌는데 희한하게 오늘 그 마음이 들 오늘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공동체 심령 안에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알고 만나고 거기서 만나면서 다 만남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 만남이 없는 사람 누가 있는가? 다 예수 만날 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고 근데 그것이 동행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의 사건이 되면 안 되죠. 오늘도 그 만남이 내 안에 회복돼야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다 만났대. 한 번쯤 여기서 안 만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근데 우리가 어떠냐?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동행까지 가야 돼.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교회,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좀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한다는데 아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아멘. 음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죽음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마귀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 세력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요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실제, 이걸 관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념이에요. 이게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아 그걸 어떻게 믿지? 아멘.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악화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만이 뭐야? 하늘의 뜻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는 믿음의 실제성, 믿음의 구체성이 뭐냐?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빠져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믿음 없이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는 무조건 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성령. 그래서 저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 뭔가 방언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분의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를 확증해봤냐면 믿음이 있냐는 것을 확증해봤어요. 그 어떤 믿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사실 근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요, 교주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만이 영광받느냐? 삼일체 대신 하나님만 영광받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선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계시, 아까 제가 계시 얘기했잖아요. 계시의 구체성, 실체성,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뭐냐? 그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구현해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딱 오셔서 확실한 뭘 주셨느냐? 표적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영화 축복해요. 영화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동안 말씀하시고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님. 말만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아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들을 동안 제대로 못 들은 게 너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안타깝다고. 근데 벌써 혼미해져가지고 지금 다시 혼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그 앞절이에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이 실제화되고 그 실제성은 뭘 우리에게 주냐?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려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요나의 뭐라고요? 표적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누가?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에게 천국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그럼 교제되는 거냐 아니고 이 유죄다, 무죄다, 너는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라는 이 근거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근거를 확신시켰느냐? 십자가에서 확신시켜버린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그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 그분을 뭘로 믿을 때? 정말 나의 주로 믿는데 주님이 누구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믿어지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랬었잖아요. 그 변화상에서 그 다음에 세례받을 때 성령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존재.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아. 이 공동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들려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이 주장하지 않은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진리를 통해서 묶였던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게 이사야 58장 6절 아닙니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그게 주되심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자체가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럴 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흉악의 결박이 이사야 58장 6절 찾아주세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게 뭐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다시 산 생명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악한 결박, 아주 견고한 결박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 은밀한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 그 뭐라고요? 그 진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멍에를 줄을, 멍에 가운데 늘 막의 종로 타며 느낌과 감정을 딱 붙잡아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붙잡아서 정말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야, 나의 인생에 주는 주님이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와 그리스도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려져,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모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붙잡으면 끝나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다시 주되심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당신만이, 당신과 또 포함해 섞이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도 나의 주님이고 성도 나의 주님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인생이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다고요? 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통하여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제하시네. 그 믿음 위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이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저 오늘 메시지는 짧았는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믿으며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부활하셔서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믿으며 존중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우리 공동체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일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공동체가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 다시 믿으며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다시 믿으며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 대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에게 나는 누구니라는 이 질문 앞에 관념이 아니라 다시금 거룩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를 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거룩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내 앞에 들려지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 생명 안에서 다시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끝자락을 다시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을 딱 붙잡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딱 붙잡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반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넌 죽어.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이렇게 다 끝나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린 너의 주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너를 보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도 만져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도 주님 마치려 주시고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있는 자들도 다시 주의 음성 앞에 서 하나님의 생명줄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번. 주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품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